아버지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. 너 이렇게 나오면 네 자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. 그러겠지.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. 날 이렇게 만든 건 네 아버지야. 돌아가. 저희 아빠가 지훈이 살려놨을 때 그때 전화 받으셨죠, 아빠한테. 근데 왜 바로 회장님께 얘기 안 하셨어요? 예,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이를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. 예. 아, 예, 사모님. 저희 집 주소는요, 경기도 가평군 서랑면. 예, 6살짜리 남자애인데요. 저 검은색 바지에 회색 가디건을 입었습니다. 예, 제보해 주시면 후하게 살해하겠습니다. 예, 부탁드립니다. 서주야,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 공부해? 네.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? 6살밖에 안 된 제가 어떻게 그 시골 먼 데까지 혼자 갔을까? 납득이 되세요? 지훈이 실종됐을 때 내가 한 회장 동네에서 지훈을 봤다고. 누군가 일부러 절 버린 거죠. 회장님 모르게 버려진 지훈을 그때 살린 게 우리 아빠고요. 그때 지훈이 실종 신고 내가 했어. 이게 그때 지훈이 옷에서 나왔다고 했어요, 아빠가.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. 한국병원 심장병 어린이 후원 행사라고 적혀 있죠. 어느 차에 태워졌고 잠들었어요. 누굴까요? 그때 저랑 그 차에 있던 사람. 회장님과 강태희 씨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. 무슨 뜻인지 아시죠? 당신들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관돼 있는 겁니까?